자격증이 없어도 트레이너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뭔 개소리야? 안녕하세요. 용우 퍼스널 트레이닝 대표 남요한입니다. 저는 현재 용우 퍼스널 트레이닝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함과 동시에 제가 지금 부천대학교 재활스포츠과 그리고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겸임교수를 같이 하고 있어요. 수원여대 레저스포츠과에서는 기초 퍼스널 트레이닝 그리고 심화 퍼스널 트레이닝 강의를 하고 있고요. 부천대에서는 전공실기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전공실기 중에서도 퍼스널 트레이닝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퍼스널 트레이너는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운동을 좋아하셔야 돼요. 운동을 좋아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운동이라고 하면은 퍼스널 트레이닝이니까 약간 웨이트 트레이닝 기반이 돼야 되겠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셔야 돼요. 뭐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면 배드민턴 열심히 하셔가지고 배드민턴 지도자 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퍼스널 트레이너는 자기가 운동하는 거, 근데 그 운동 중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 기반으로 운동을 좋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하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1대1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이 회원님하고 저하고 50분을 트레이닝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니 트레이너가 운동만 쭉 50분 동안 잘 가르쳐주면 되지 무슨 뭐 말을 잘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퍼스널 트레이닝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것은 운동을 조금 해보셨기 때문에 뭐 50분이건 1시간이건 1시간 반이든 웨이트 트레이닝을 쭉 할 수 있지만, PT를 진행해보면 일반인들은, 특히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50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과 운동 사이에 쉬는 시간에 운동 정보를 전달하고요. 회원님 오늘 뭐 드셨어요? 하면 그 음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이거는 무슨 에너지이다,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드셔야 된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중간중간에 말을 잘 해주시면은 운동과 운동 사이의 공백을 잘 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회원님을 보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러시면은 조금 퍼스널 트레이닝 하기에는 좀 힘드신 감이 있어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우리 제자 중에서 몸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핸섬하고 덩치도 좋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아 운동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다 됐다고 보고 이제 트레이너를 제가 시키고 싶어가지고, 아 누구야 이렇게 트레이닝 해볼 생각 없니? 그랬더니 해볼 생각이 있대.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거친 다음에 현장에 투입을 시켰어요. 현장에 투입을 하고 그냥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좀 지켜봤고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도 좀 봤고 잘하는 것 같았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대표님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 저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을 딱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너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몸이 좋고 내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트레이너의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트레이너를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구나 라고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을 하는 걸 좋아하셔야 되고, 사람 상대하는 거니까,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조금 갖추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당연히 성실해야 되겠죠. 퍼스널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 회원님의 시간에 맞춰서 예약제로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약한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트레이닝을 잘 진행해 주는 거. 회원님들도 캔슬을 내지만 트레이너가 캔슬 내는 경우도 요즘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성실하게 회원을 잘 케어해 드리는 거, 이런 거 중요하겠죠. 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트레이너를 직업으로 구할 때는 진입 장벽이 되게 낮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두 번째는 자격증이 없어도 트레이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뭔 개소리야? 트레이너도 몸이 좋으면은 트레이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몸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운동을 해봤다는 증거를 내 몸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트레이너, 제가 학생들을 트레이너로 키울 때 일단은 자격증이 없어도 몸을 먼저 막 만들라고 해요. 그다음 운동을 막 시켜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부위에 어떤 운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의 실기 과목은 공부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필기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 시험 붙으면 바로 실기 면접 시험을 바로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몸이 좋으면은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딱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 고객들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시죠? 제가 용무부 퍼스널 트레이닝 찾은 지 8년이 됐거든요? 8년 전만 해도 부천에서 현수막을 용무부 PT 퍼스널 트레이닝 이렇게 적으면은 전화가 와요. PT가 뭐예요? 퍼스널 트레이닝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PT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고,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8년 전 회원님들도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오시고, 쉬었다가 다시 오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트레이닝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또 먹는다고 운동도 해보신 분들이 계속해요. PT를 해보신 분들이 또 하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한 지식 갖고 덤벼들었다가는 진짜 큰코 다쳐요. 그 회원님들이 그 트레이너를 절대 다시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트레이너 관련된 나라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은 하나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요. 트레이너가 되려면 그 부분에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부분에서 보디빌딩 부분을 취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설단체에서도 요즘에 교육 되게 좋은 것들 많아요. 기능해부학이라던가 해부학이라던가 뭐 운동생리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사설단체들도 많거든요. 일단은 트레이너 공부 이제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는 거 중요한데 내가 아는 지식을 어떻게 쉽게 그 회원한테 전달을 해줄 것인지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에 하나가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말을 조리 있게 조금 하는 거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지금 카메라 대고 얘기하는 거 지금 계속 조금 말하다 보니까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트레이너는 생명력이 짧다, 트레이너는 늙으면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도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시니어 건강운동 개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개발자로 참여하게 돼서 제가 그 시니어 운동 밴드로 하는 근력운동을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개발을 다 한 다음에 송파 쪽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제가 개발한 운동을 가지고 시연을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저의 미래를 봤어요. 어떻게 됐냐면 거기는 되게 좀 규모가 있었어요. 올라가면 헬스장이 쭉 좀 넓게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입원실 같이 노인분들이 누워서 계시는 데도 있었고요. 안쪽에 무슨 에어로빅실 같은 것도 조그맣게 있었고요. 다목적실 같은 것도 있었고요. 운동 처방사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뭐 사회복지사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고요. 구성이 잘 돼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딱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르신분들이 헬스장에서 각자 막 운동하고 계신 분이 한 6, 7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분이 시간 딱 보시더니 스트레칭 공간 같은 곳으로 쫙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덤벨을 두 개씩 딱 갖고 오시더라고요. 두 줄로 딱 서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쪽 뒤에서 지금 계시던 어르신들보다 한 5살? 10살 정도 어르신 분이 쫙 오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8명 계신 분들은 평균 연령이 한 80세? 70세, 80세고 지금 오신 분은 한 60세, 65세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두 줄 서 있는 가운데 딱 서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덤벨을 딱 드시더라고요. 뭐냐? 그 트레이너였던 거예요. 노인복지 쪽에서 운영하는 근력 프로그램의 선생님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왜 우리 미래라고 느꼈냐면 우리 트레이너들의 미래라고 느꼈냐면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복지센터에서 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누가 필요하죠? 트레이너,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노인분들을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저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80대에 맞춰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나한테는 되게 쉬운 정도의 강도인데 그분들한테는 되게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강도를 아는 트레이너는 그 연령대, 아까 말했듯이 뭐 아까 80대였다 그러면 한 65세 정도? 이분들은 딱 레벨이 맞는 거예요. 그 강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런 트레이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노인복지센터나 복지회관이 되게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직업군이 거기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트레이너가 예전보다는 생명력이 짧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부천대학교만 봐도 예전에는 생활스포츠과였어요. 그런데 지금 재활스포츠과예요. 뭐냐? 이제는 사람이 아프고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도 변하고 있고 과도 변하고 있고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저 때만 돼도 뭐 서른 넘으면 트레이너 못한다. 그래서 서른 넘으면은 트레이너 그만두고 딴 거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에 선배들도 보고 그러면 40대 트레이너 형님들도 많고 자기 거 운영하면서 트레이너 같이 하는 선배님들도 많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너 되고 싶은 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방향도 있고 노인이 돼서도 노인 쪽에서 원하는 트레이너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은
트레이너를 직업군으로 선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 남겨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